최근 전국 학교가 개학을 맞고 있는 가운데 백투스쿨 블루를 호소하는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백투스쿨 블루는 원격 등교 수업을 병행하던 학생이 전면 등교를 하면서 겪는 우울감과 불안감을 의미합니다. 특히 학교에 적응하고 사회성을 기르는 단계인 초1에서 2학년을 원격 수업으로 보냈던 초3에서 4학년이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선 교사, 교장들은 코로나 학년에서 등교 거부가 발생하고 학급 내 갈등이 심화됐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초등 3에서 4학년 아이들이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